뭔가 엄청 사고 쳐버렸나요? 오퍼레이터 5, 엘레드와 오호방주 자드키엘호! 오퍼레이터 1의 신호를 받아 도착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새로운 마스터! 마스터이신 거네요? 벨레드는 오퍼레이터이자 인류를 위한 메이드예요. 봉사하는 걸 정말 좋아한답니다. 앞으로 잔뜩, 잔뜩 마스터를 위해 시중을 들고 싶어요. 잘 부탁드려요, 마스터. 점심시간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마스터. 괜찮으시다면 내일 오호방주에 잠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간 내기 어려우시면 어쩔 수 없지만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내일 점심때 와주시면 좋겠어요. 내일 오후 방주에서 마스터가 오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스터가 사용하실 방을 반짝반짝하게! 먼지 한 톨도 용서 못한다고요? 전부 다 깨끗해져라! 어? 어라? 마스터! 어서오세요, 마스터! 으아! 생각보다 일찍 와버리셨네요! 큰일이에요! 속도를 내야겠어요!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마스터. 정확히는 마스터가 쓰시던 방을 모방해 새롭게 만든 마스터의 방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1호 방주 소실로 인해 마스터께서 쓰시던 방도 소실되었다고 들어서요. 제게 수신된 1호 방주의 데이터 중 마스터의 방에 관한 데이터도 남아있었거든요. 인간은 익숙한 환경과 이상한 환경을 구축하면 정신적 안정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터가 사용하시던 1호 방주의 방과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봤는데 어떨까요? 마스터가 지내시던 환경과 최대한 똑같이 만들었는데 특별히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뭐든 말씀해주세요. 벨레드가 구해올게요. 그렇군요, 마스터.
네, 그럼 이대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남은 건... 생각해보니 아직 방 청소가 덜 끝났는데 준비되지 않은 방을 보여드리고 말았어요. 아, 이렇게 더러운 방을 보여드리다니. 방 청소가 완벽해진 뒤에 나중에 이따가 와주세요. 그럴리가요. 아직 해야 할 일이 한참 한참 남았는걸요. 스팀 처리도 해야 하고요. 살균 소독도 남았고 살림욕 장치도 아직이에요. 그럼요. 환경 문제는 중요해요. 특히 위생 문제는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먼지. 먼지는 조금만 폐에 들어가도 콜록콜록해서 기관지를 나쁘게 만든대요. 소중하신 마스터가 지내실 방인걸요. 어떤 오염도 이 펠레드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모든 준비가 되면 펠레드가 다시 초대할게요. 마스터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다 제게 맡기면 괜찮아질 테니까요. 마스터!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2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벨레드도 어제보다 외투를 두 벌 더 준비했답니다. 합쳐서 7벌만 입으면 돼요. 자, 마스터, 벨레드가 옷시중을 들어드릴게요. 마스터, 술술 출출하시죠? 벨레드가 간식을 준비했어요. 짠! 벨레드 수제 영양제 쿠키랍니다. 캡슐 그대로 넣었으니까 소화시키기도 쉬울 거예요.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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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자님? 며칠 전부터 벨레드님이 유독 구원자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사와요. 두 분은 친해지신 걸까요? 그게 구원자님께서 5호 방주에 다녀오신 후부터 벨레드님의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서. 괜찮으시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마련해드린 방은 어떠셨을까요? 인간의 방을 꾸며본 건 처음이라 혹시 불편하셨다든지. 정말인가요? 다행이다. 그럼 저 마스터, 보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드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 혹시 마스터가 괜찮으시다면, 정말로 괜찮으시다면 말이에요. 이번에 방을 준비해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저 벨레드가 마스터의 시중을 들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인간의 도움이 되는 걸 부쩍 좋아하는 정령이라서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마스터를 챙겨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해요 마스터. 앞으로 벨레드가 성심성의껏 봉사할게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항상 시중을 받기만 했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벨레드님의 시중은 다소 과한 것 같사와요. 구원자님, 며칠 사이에 무척 수척해지셨사와요. 벨레드님의 의욕은 대단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그렇군요. 구원자님의 판단이 그러시다면 그것이 정답이겠지요. 올해 공무를 보시느라 시간이 늦었으니 제가 방주까지 호의해 드리겠사와요. 벨레드가 꼭 완전히 편안하게 보실게요. 인간의 피부에 가장 좋은 옷감은 식물섬유. 개인 체질에 따라 다르니 관찰 필요. 현대인은 비타민 D가 부족함. 햇빛이 잘 드는 곳? 방주 위? 방주 위에 선베드를 깔아서 일광욕? 그런데 일광욕을 하면 자외선이 강함. 해결법! 땡땡! 마스터를 선크림으로 목욕시켜드리자! 도움이 되고 싶어! 드시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전부 갈아 영양제 드링크로 만들어 봤답니다. 쭉 들이키세요, 마스터. 세탁 후 빨래 널기 끝. 벨레드는 학습해버렸답니다. 강풍이 불면 빨래가 빨리 마른다는 걸. 오늘은 아침부터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으니까 분명히 잘 바르겠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예상 못했는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방주를 전체적으로 점검해둬야겠어요. 공격 버튼이 이거였나? 완전 기어가 안 걸려있었어요! 취소! 건강한 식생활은 건강한 식재료에서! 싱싱한 채소가 가득 자라는 농장을 만들겠어요! 그럼 좋은 땅이 필요한데?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렁이가 필요하군요! 지렁이 사냥을 다녀와야겠네요! 그럼 마스터, 좋은 꿈 꾸세요. 오퍼레이터들에게 정해진 매뉴얼 안에서 기동하고 있거든요. 마스터가 말씀하신 휴게... 아, 수면 시간은 하루 1시간으로 충분해요. 벨레드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오퍼레이터거든요. 방주는 총 9개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9개의 방주는 각각 역할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벨레드의 5호 방주의 역할은 민간인의 보호 및 수송. 9개 방주 중 유일하게 민간인을 위한 방주였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비와 자애. 바로 그것이 저와 자드키엘에게 내려진 사명이에요. 인류의 안락한 생활을 보조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인류를 위한 헌신. 그것이 벨레드의 존재 의미예요. 그래서 벨레드는 5호 방주에 타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태어난 별에서 쫓겨나 길을 잃은 분들은 전부 쓸쓸하고 외로워하셨거든요. 그분들이
방주에서 보내는 시간이 외롭고 두렵지 않도록 벨레드는 모든 분의 생활을 열심히 보조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 보조하더라도 인간은 정령과 달리 수명이 있으니까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1500년 정도 지났을 때 5호 방주에 탑승한 생존 인류는 전멸. 아무도 남지 않게 됐어요. 그 후로 벨레드는 쭉 혼자였어요. 목적지 없이 분류하는 5호 방주 안에서 몇 번이고 물었죠. 나는 그분께 창조된 목적대로, 나의 사명대로 올바르게 활동했을까? 그렇다면 마지막 탑승자가 눈을 감았을 때 어째서 나도 함께 눈을 감지 않았을까? 아주 오래, 아주아주 오래 끝나지 않는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마스터, 그 긴 시간을 깨고 지구에 돌아온 인간들이 생겼어요. 바로 마스터와 9호 방주의 주인! 아, 마스터와 마스터 케이리님이세요. 마스터, 벨레드는 분명히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벨레드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벨레드는 1초라도 더 많이 이 순간을 열심히 보내고 싶어요. 인간의 도움이 되고 싶어요. 곁에 있고 싶어요. 그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인간의 도움이 되고 싶어요. 곁에 있고 싶어요. 그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구원자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면목이 없사와요. 실은 아케나인 주민 다수가 성에 몰려와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요. 그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벨레드님에 대한 항의예요. 그... 어제 심야에 벨레드님과 흑기사가 만나는 걸 목격한 정령이 있다고. 물론 오퍼레이터로서 구원자님께 조력하는 벨레드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지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고 생각해 기사단 쪽에서 주민들을 진정시키고 있어와요. 하지만 그들의 진술을 잘 들어보니 묘하게 구체적인 부분이 있더군요. 조심스럽지만 벨레드님께 직접 사실을 확인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럼 지금 5호 방주에 연락해 벨레드님을 모시겠어요. 네, 마스터! 벨레드를 부르셨나요? 흑기사라는 정령은 검은 갑옷의 정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정령의 이름도 모르셨다니 다행이에요. 역시 소문은 거짓인 게. 네! 어제 만났어요! 만나신 건가요? 흑기사와? 대체 어째서인가요? 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아담. 오랜만이에요. 못 본 사이에 무척 변하셨네요. 감히 폐하의 방주에 접근하는 기척이 있다 싶었더니... 하나... 무슨 용건이지? 아, 그게 있죠. 이 방주에는 마스터 케이린이 있는 거죠? 저... 마스터 케이린과 만날 수 없을까요? 네가 폐하를 아련하려는 이유가 뭐지? 그야 당연히 챙겨드리고 싶으니까죠. 건강하신지 행복하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그렇게 되도록 도와드리고 싶고요. 너처럼 덜 떨어진 오퍼레이터가 폐하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대추에 넌 다른 구원자를 모시고 있지 않나? 또다시 폐하의 주변을 얼쩡거리면 그놈의 밀정이라고 간주하고 처단하겠다. 사라져라. 그래서 마스터 케이린을 못 만나고 돌아왔어요. 영양제랑 음식도 잔뜩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마스터 케이린에게 잘 전해주셨을까요? 무슨 그런... 대체... 당신은 구원자님의 편이 아니었나요? 물론 전 마스터의 편이에요. 그렇지만 마스터 케이린도 보살핌이 필요한 인간이잖아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그건 인간들의 일이라고 할까... 오퍼레이터인 벨레그의 임무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인간들의 사정을 판단하는 건 제 일이 아닌걸요? 그러니까 전 마스터의 편이기도 하고 마스터 케이린의 편이기도 해요. 정명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특히 벨레드는 모두를 위한 메이드니까요. 아담도 정명이니까 원래는 그런 존재인데 왜 저렇게 화가 난 걸까요? 인간을 모시는 정명으로서 서로 사이좋게 협력하면 좋을 텐데 정말 아쉬워요. 구원자님, 대체 어떻게 해야...
정말 죄송해요, 마스터! 네, 그럼요! 물론이에요! 달레드가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달레드는 앞으로 마스터의 전속 메이드예요! 마스터만의 메이드예요! 마스터, 앞으로는 달레드가 더더욱 최고의 정성을 다해 성심성의껏 모실게요! 내가 좀 더 노력했다면 무언가 바뀔 수 있었을까? 멸망하는 지구를 뒤로하고 오호 방주가 출항했을 때 첫 10년은 새롭게 살아갈 터전을 찾고 우주를 개척하겠다는 희망에 빛났다. 하지만 인간이 새롭게 살아갈 그런 환경을 갖춘 행성은 없었다.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우리가 살아갈 행성은 어디에도 없다니. 이런 좁은 우주선에 갇힌 채로 기약도 없이 남은 시간 평생을. 오호 방주 자백해 내부 생체 반응 4293명 유지 중. 버려진 가족들이 날 부르고 있어. 날 지구로 데려다줘. 오염된 지구의 안정성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항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오호 방주 자데키엘의 내부 생체 반응 3478명 유지 중.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히 관리했다. 하지만 점점 방주 내의 생존자 수는 줄어갔다.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오호 방주 자드키엘의 내부 생체 반응 2035명 유지 중. 오호 방주 자드키엘의 내부 생체 반응 1187명 유지 중. 오호 방주 자드키엘의 내부 생체 반응 420명 유지 중. 아, 이 넓은 방주에 남은 건 나 혼자구나.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는지. 방주에 탔을 땐 어린아이였는데 나도 이제는 이렇게 노인이 되어버렸구나. 벨레드, 기계나 다름없는 너는 모르겠지?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다시 한 번만 더. 지구의 푸른 하늘이 보고 싶구나. 푸른 하늘이 뭘까? 연구소의 흰 천장이나 방주에서 바라보는 검은 우주와는 다른 걸까? 병상에 누운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애틋하게 기도하며 푸른 하늘을 그리워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푸른 하늘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내가 만약 푸른 하늘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방주를 조종해 가짜로라도 만들어드렸을 텐데. 아무리 완벽한 시설로 완벽하게 보호하며 돌봐도 그들은 점점 어딘가 고장나가기만 했다. 내가 가진 기능으로는 그들이 일으킨 고장을 고쳐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어. 마스터는 내게 부탁하셨다. 바라봐달라고 말씀하셨다. 마스터에 대해 더욱 많이 알아야 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소중한 것.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실패하지 않고 마스터가 고장나지 않도록 만들어드려야 해. 무슨 방법을 써서든 반드시. 벨레드는 앞으로 마스터의 전속 메이드예요. 마스터만의 메이드예요. 마스터, 앞으로는 벨레드가 더더욱 최고의 정성을 다해 성심성의껏 모실게요. 마스터, 벨레드의 마음가짐이 어설펐던 것 같아요. 마스터를 모시기 위해 벨레드는 수련을 싹 했어요.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마칠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마스터. 마스터, 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데이터를 더욱 심층 분석했는데요. 그러다 오퍼레이터 1인 메피스토펠레스가 에이미님과 지냈던 기록을 봤어요. 에이미님께 있었던 불행한 사고는 무척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안식을 맞이하는 에이미님의 표정은 편안하고 온화해 보이셨어요. 저는 5호 방주에 탑승한 분들께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거든요. 1000년쯤 지났을 때 5호 방주에 설치된 동결장치의 수명이 끝나버려서 탑승한 모든 분들을 깨우고 그분들의 수명이 온전히 끝날 때까지 모셨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에이미님이 느끼신 것만큼 편안한 안식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인간이 전부 다 고장나기만 했는데 오퍼레이터 1은 정말 대단해요. 이건 아마도 오퍼레이터 1이 에이미님과 만든 사랑의 기적이겠죠? 그렇지만요, 마스터! 마스터와 함께라면 저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터가 원하시는 거라면 뭐든 이뤄줄 수 있도록 벨레드가 함께 노력할게요. 마스터가 이 시대의 세계와 정명들을 구하고 싶으신 거라면 벨레드가 협력할게요. 그걸 막는 존재들은 전부 용서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마스터를 노리는 위협이 닥쳐온다면 오퍼레이터 1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몸을 바쳐서. 마스터! 벨레드는 마스터를 믿어요!
맞춰서 영양제를 계량해보았어요. 벨레드가 딸기맛 영양제를 완성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자, 마스터, 맛있으신가요? 그럼 이번 개발은 성공이네요.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더더욱 마스터가 드시기 쉬운 영양제를 연구해야겠어요. 그럼 전 먼저 방주로 돌아가서 마스터가 드실 저녁 식사를 준비할게요. 나중에 봬요, 마스터! 구원자님, 보고를 하나 드릴 게 있어와요. 최근에 구원자님과 벨레드님 사이가 더욱 친밀해지신 것 같아 보여서, 물론 저는 두 분의 교우가 깊어지는 게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다른 정령들은 벨레드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사와요. 역시나 구원자님이셔요. 돌려 말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구원자님, 실례를 무릅쓰고 여쭙겠사와요. 구원자님께서는 벨레드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벨레드님은 분명 상냥하고 친절한 정령이시죠. 구원자님, 벨레드님께서 아케나인에 머물게 된 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벨레드님과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정령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말을 붙이면 무척 친절하게 받아주시긴 하지만, 안녕하세요, 벨레드님. 안녕하세요, 이디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렇네요, 날씨가 참 좋아요. 아, 마스터는 집무실에 계시죠? 고마워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저희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게 보인다고 할까요? 메피스토 펠레스님은 정령들과 자주 교류를 하셨었죠. 하지만 벨레드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벨레드님이 관심을 갖는 건 오로지 구원자님뿐. 그래서 정령들 사이에서 벨레드님에 대해 나쁜 소문들이 돌게 된 것 같... 구원자님, 왜 그러셔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면서... 그렇군요. 저도 함께 살피러 가겠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뭐가 좋으려나? 안내. 승인되지 않은 복수의 정령 반응 검출.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지켰나? 오퍼레이터 정령이 돌아올 때 몰래 따라 타서 구원자가 올 때까지 숨어 있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어. 그냥 지금 해! 아무리 네가 방주의 정령이더라도 이만한 숫자를 전부 이길 수는 없겠지. 죽이 싫으면 항복해라! 그리고 방주를 우리한테 양도해. 방주를요? 오퍼레이터가 아닌 정령이 다루는 건 무척 어려울 텐데 어째서요? 어째서냐니? 널 믿을 수 없으니까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방주를 지휘하겠다! 네가 구원자와 연애 노름이나 하는 건 아케나인의 모든 정령들이 다 알아. 네? 또 연애라뇨? 그런... 웃기지 마. 다 안다고. 네가 온 뒤로 구원자가 실실 웃으면서 다니기 시작했지. 구원자라는 놈이 우리를 구원해야 할 존재가 시시덕거리면서 연애 노름이나 하고 있어? 넌 방주의 정령이라 구원자를 방주에 태우고 우주로 도망치면 그만이겠지! 하지만 우린 아니야! 구원자의 손에 이 세계 모든 정령의 목숨이 달렸다고! 이 방주는 이제 우리가 접수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의 정령들을 구하겠어! 그리고 너를 인질로 잡고 구원자와 협상을 해야겠지. 앞으로는 어떤 시간 낭비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세계의 구원만을 위해 일할 것. 구원자잖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라고. 당연히 우리를 위해 죽도록 노력해야지.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인데 흑기사가 보낸 스파이와 낄낄거리면서 연애 노름이나 하고 말이야. 좀 진정해. 해봐, 방주의 정령. 너도 우리의 마음을 잘 생각해봐. 친구와 가족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초조해지는 건 당연하잖아. 너도 정령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 거야. 우린 죽고 싶지 않을 뿐이야. 구원자 한 명한테 모든 정령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이라 불안해진 거야. 우리도 실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리만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 구원자가 실패하면 모두 죽으니까 모든 게 안정될 때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만 집중해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너도 이 세상이 멸망하길 원하지는 않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계의 멸망과 마스터의 행복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마스터의 행복이 더 중요한걸요? 이 세계의 멸망과 마스터의 행복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마스터의 행복이 더 중요한걸요? 마스터가 없는 세계 따위는 벨레드에게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나요? 정령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마스터가 희생해야 구할 수 있는 세계라면 그 세계는 구할 의미가 없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리 구원자를 좋아해도 그렇지! 이 세계가 멸망하면 너도 살아남을 수 없어! 아니면 넌 방주를 타고 도망칠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거냐? 무슨 그런 말씀을! 오해해요! 전 언제든 마스터가 계신 곳에 함께 있을 거예요! 죽더라도 마스터와 함께! 살아도 마스터와 함께! 그게 정령인 벨레드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왜인지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저희들은 인간과 정말 닮았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진짜 목숨을 가지고 있고 진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아무리 정령이 세상을 차지했다지만 가짜를 위해 진짜가 희생해야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벨레드는 잘 모르겠지만 마스터는 이 세계와 정령이 가짜여도 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벨레드는 마스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터는 벨레드가 필요하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벨레드는 마스터만을 섬기기로 했어요. 지구에 남은 정령들이 어떻게 되든 이 세계가 어떻게 되고 몇 번이나 멸망을 하든 전 마스터가 바라시는 일을 하며 마스터가 언제까지고 행복하시기만 하다면 그것 외에는 벨레드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건 하나도 몰라도 돼요. 이 세상이 몇 번이나 멸망하든 이 세계의 정령이 전부 죽어버리든 그런 건 하나도 상관없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벨레드는 마스터를 위해서라면 기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스터가 원하신다면 벨레드는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마스터! 어서 오세요! 오늘은 빨리 귀가하셨네요. 어이 참, 이상한 분들이 몰려오셔서 아직 저녁 준비를 못했는데 큰일이네요. 방금 저 정령의 말을 들으셨죠? 구원자님도 같은 생각이신 겁니까? 어째서예요? 어째서 제가 아니라 마스터를 노리는 건가요? 제게 화가 난 거잖아요. 설마... 잘 꼬드겨서 틈을 보이면 그 사이에 방주를 빼앗아 저지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너도 구원자도 죽여버리고 우리가 방주를 차지해서 이 땅을 떠나겠어. 그렇군요. 처음부터 여러분은 마스터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마스터는 정령들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사랑을 주셨는데 당신들은 그저 본인이 살아남을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거군요. 세계의 멸망이라든가 모든 정령들의 안이라든가 그런 건 전부 방주를 빼앗기 위한 핑계였을 뿐. 마스터의 신뢰를 배신하고 마스터의 노력을 짓밟고 마스터를 괴롭게 하는 존재들. 너무한 분들. 여러분은 너무해요. 벨레드의 방주에서 나가주세요. 아니, 차라리 지금. 마스터를 위협한 값을! 젠장! 이 정도의 힘을 비축하고 있었을 줄이야! 이런 걸 어떻게 이겨! 평소에 바보처럼 실실거리며 다닌 건 다 계략이었나? 일단 도망쳐! 계획은 다시 짠다!
괜찮다니요? 마스터... 마스터는 정말로 이 세계의 정령들을 전부 소중히 여기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정령들이 마스터를 따르고 마스터를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스터가 좋은 분이시니까. 그렇지만요, 마스터! 저는 마스터가 좋은 분인 것보다도 행복한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정령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마스터의 소망이자 목표라는 건 알지만 마스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정령들을 위해 마스터가 노력하고 힘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기만 해도 짧은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마스터의 소중한 삶을 희생하는 건 저는 전 벨레드는 싫은 것 같아요. 마스터만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마스터만의 행복을. 이상하죠? 저는 마스터가 바라시는 걸 이루실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정령일 뿐인데 무언가가 싫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기능 같은 건 분명히 제게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지만요, 마스터. 마스터의 행복은 그런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쩐지 벨레드도 알고 있어요. 이상하게요. 이것들은 제가 마스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오류인 걸까요? 그렇다면 벨레드의 오류는 마스터의 소망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인 걸까요? 마스터가 생각하는 행복과 벨레드가 생각하는 행복은 달라서 마스터가 정말로 행복해지는데 벨레드는 방해가 되는 걸까요? 마스터를 사랑한다면 마스터가 사랑하는 모두를 위해 마스터를 양보해야 하는 걸까요? 마스터, 벨레드는 모르겠어요. 부디 마스터의 대답을 들려주세요. 마스터, 벨레드는 모르겠어요. 부디 마스터의 대답을 들려주세요. 벨레드는 마스터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오퍼레이터 정령인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벨레드가
마스터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마스터의 행복, 마스터의 바람, 마스터의 소망, 마스터의 의지. 전부 다 벨레드는 잘 이해했어요. 벨레드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마스터. 이제부터 벨레드는 구원자님을 보조하기 위해 모든 기능을 사용하겠어요. 목표는 이 세계의 구원. 맞죠, 구원자님? 네, 맡겨주세요, 구원자님. 구원자님, 이번 계획도 완벽한 성공이에요. 정말로 예측하신 그대로였네요. 구원자님의 지휘 덕분에 저희 측의 병력 소모 없이 적군을 격파했어와요. 저는 구원자님의 명령에 따라 전투 시뮬레이터로 예측할 뿐인걸요. 구원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영광이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앞으로도 구원자님을 보조하기 위해 더 힘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벨레드는 튼튼한 오퍼레이터랍니다. 그럼 구원자님, 내일도 완벽한 계획을 준비해서 또 가지고 올게요. 전투지역, 아페이온 해식동굴. 시뮬레이션 전력 데이터 커스텀. 402,893번째 시뮬레이션 전개. 결과 출력. 실패. 역시 전력 소모 없이 이 진영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구원자님께서 원하시는 건 희생 없는 완벽한 승리. 그렇다면 당연히 벨레드는 완벽한 승리를 연산해내야만 해요. 그것이 벨레드의 역할, 그리고 벨레드의 행복. 구원자님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벨레드는 행복해요. 그러면 구원자님이 잘했어 라고 벨레드를 칭찬해주셔서 벨레드는 행복해요. 구원자님의 구원이 벨레드의 행복. 벨레드는 행복해요. 구원자님은 기대하며 벨레드를 사용해 주시니까 구원자님의 정령이라 행복해요. 그러니까 실패는 허락할 수 없어요. 연선 시스템 재기동. 커스텀 데이터 미세 조정. 보정된 결과값 도출. 출력. 402,894번째 시뮬레이션 전개. 결과 출력.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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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출력, 에러, 출력.
오보방주 자드키엘의 내부 생체 반응. 한 명 유지 중. 오보방주 자드키엘의 내부 생체 반응. 명. 구원자님, 다음 연산이 완료되었습니다.